자, 뭐야? 이건 별로 안 무겁긴 한. 자. 아이쿠, 제분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네, 제 뒤에 있는 이 수많은 물건들은 모두 한 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네이버 녹색 창 거기 들어가면은 항상 막 이것저것 광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른쪽 하단에 거기에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샵인데 예전에 제 영상에서 이거를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야채로 파스타 면처럼 길쭉하게 막 뽑아내는. 근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약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컨샵. 제가 한번 털어왔었죠. 막 신박해 보이는 아이디어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괜찮은 것도 있었고 그냥 재미만 있었던 것도 있었고 실용성은 그다음. 아무튼 이 리빙픽이라는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길래 그 신기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또 털어왔습니다. JJ의 털어옴. 오늘의 샵은 리빙픽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오늘의 첫 번째 제품입니다. 현관문에서 바로 챙기는 우리 가족을 위한 마스크 홀더. 네이밍부터 좋지 않습니까? 남의 가족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야. 이야, 감동적이다 진짜. 하나씩 쏙쏙쏙 잡아 뺄 수 있는 홀더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얘 다른 점이 하나가 딱 있다면은 자석이 동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문에다 딱 붙여놓으면 보이는 흰색 필름지를 제거하면 끈적한 면이 나옵니다. 이 끈적한 면을 제품 뒷면에 부착해주세요. 씨를 벗기게 되면은 양면 테이프의 면이 나오는데 요거를 대문에다 딱 붙여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전세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월세에 사시는 분들 계약 끝나고 나갈 때 이거를 딱 뗐는데 요 끈적끈적한 게 문에 붙어서 남아있어. 물티슈로도 닦아보고 걸레로 닦아보고 막 더럽게 안 지워져. 다이소에서 스티커 제거제를 사다가 칙 뿌렸는데 그래도 한번 이사를 왔는데 제 경험담. 아무튼 다 떼주고 다 철거해드리고 왔어요. 아무튼 붙여볼게요. 이렇게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쏙 뽑. 오, 잘 뽑혀. 멘탈 마스크라든지 얇은 일회용 마스크라든지 뭐 홀더가 따로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딱 덮어두고 요거를 그대로 대문에다가 톡 하고 붙여넣으면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네요. 대문에다가 모기가 있었을 때 딱 야이씨 잡았어! 잡았어! 원샷 원킬. 아 잠깐만, 나 리뷰 영상인데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지금. 리뷰 영상인데 말이 너무 많아 지금. 편집부로 얼마나 날렸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마스크 리뷰 지금 이제 첫 번째 제품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쏙 뽑아가지고 탁 쓰고 신발 딱 신어주고 나가면 되는 거야. 아, 나 이거 일상 영상 아닌데 여기까지는 안 찍어서 됐었나?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철대기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튼튼하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같이 쓴대잖아. 남의 가족이 아니고. 네, 오늘의 두 번째 제품. 현관문에 붙여 쓰는 자석 구두주걱. 여기는 그냥 구두주걱이지만 여기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좀 생겼거든요. 동글동글한 피라미드. 납작한 면으로 이렇게 착 붙이는 거겠죠? 착 아우 착.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구두주걱 쓸 때 보통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구두주걱에 지저분하게 막 일랑달랑 막 이상한 거 막 노끈 같은 거 묶어가지고 그리고 현관에 막 못이 하나씩 박혀있거나 신발장에 후크 같은 게 걸려있어서 거기다가 걸어두고 또 걸어놓는 거 깜빡해서 잠깐 이렇게 쓰러뜨려 놨다가 없어져! 그런 일 없어요? 나만 있어요? 없냐고요! 신발을 딱 신고 구두주걱이 필요가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구두를 신어야 돼. 구두주걱으로 딱 신고 아이 구두 안에 또 뭐가 들어있냐 이건. 왜 한 장이만 들어있지 근데? 구두주걱으로 신고 붙이고 마스크 우리 가족 쓰는 거 딱 쓰고 만두야 아빠 갔다 올게 그러고서 딱 문 열고 야! 자식 새끼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아주 그냥 들어간마! 아까 마당에서 지금 달리게 하고 왔어. 딱 붙여놓으면은 잊어버릴 염려가 없겠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제품! 루미안 카페 마스크. 실용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재미있어 보여서 사왔습니다. 근데 실용성이 진짜로 있을 수도 있어요. 아, 포장은 예쁘게 돼 있다. 가격이 싸고 포장을 대충 해줬으면. 기말 차단 필터, UV 물질 제로, 통풍 소치, UV 차단, 재사용, 세탁 가능한 그 면 마스크고, 자유로운 사이즈. 어떻게 보면 대박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웃긴 거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써요. 너무 나는 지금 목이 말라. 입구를 열어. 빨대를 꼽아서 빨대가 마스크를 통과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손으로 문질러주면 사라집니다. 아이, 마술사 출신 이거. 그냥 이게 열고 닫히고가 아니고 자석이야 또.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벗고 먹거나 턱스크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이 마스크를 쓰고 왔어. 근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친구가 하는 말이 잘 안 들려. 그럼 열어. 친구가 어떻게 떠드는지 잘 듣고, 친구가 좀 시끄러워, 나같이 말이 많은 애야, 그러면 그냥 닫아버려. 조용히 하라고. 방금 몇 번을 사용해보니까 이 빨대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손으로 이렇게 구멍을 어디 있는지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빨대 끝을 찾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보다 조금 더 편하게 음료를 흡입할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진짜 가격만 좀 더 저렴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다음 제품입니다. 펫 미니컵 반려견 산책 물병. SNS 광고에서 강아지 물병 되게 편리하게 물 먹이는 모습 보고 이런 거 하나 구매하고 싶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디그다처럼 생겼습니다. 리뷰어의 표현이 이래도 되는 거야? 이게 이름을 좀 바꿔야겠어. JJ의 개소 리뷰. 깔끔하게 리뷰만 합시다. 일단은 디그다를 이렇게 뒤집으면은 요 밑에 물을 담는 통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세척을 좀 해올게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부어야 되는데, 이거 그거예요. 라벨 없는 물병. 환경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고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한번 사용한다면 생통화에 조금이나마 이바지를 할 수. 이 말도 안 해도 되는 거였죠. 이러면 또 영상이 길게 나온다고. 우리 편집자 죽어난다고. 미안해. 이게 300ml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 불안한 게 물이 혹여나 새지는 않아요. 위에 보시면은 버튼이 있습니다. 위로 올리게 되면은 락이 걸려요. 안 되잖아. 안 열려요.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여기를 누르면은 물이 나와. 만두 물 먹을까요? 입만두 물 먹을까요? 역시 유튜브 각을 아는 강아지야. 입만두 짱이야. 손 고맙습니다. 카메라만 켜면 말 겁나 잘 들어. 야! 굉장히 편리한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고, 지금 물이 몇 방울 뚝뚝 떨어졌는데 요거는 아마도 요 그릇 안에 물이 내려온 게 떨어진 게 아닌가. 여기서 새지는 않거든요. 강아지 산책시킬 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오늘의 다음 제품! 요거는 사실 신박하지도 않고요, 재밌지도 않아요. 왜 샀냐? 필요해서. 슬리퍼 거치대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막 양말 신은 채로 집에 들어왔다 나가면은 지금 여기도 많이 붙어있거든요? 개털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붙어있어요. 손님들한테 좀 죄송하더라고요. 슬리퍼를 사서 손님들 신으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자꾸만 강아지들이 그 장난감인 줄 알고 바닥에 막 굴러다니니까 아무데나 그냥 물어가지고 막 뜯고 막 난리가 났어. 만두가 장난감을 그렇게 많이 사줬는데 또 이걸 물고 가가지고 또 이것까지 뜯어놓고. 내가 봤을 때는 3만원어치나 해먹은 것 같아. 쓰레빠를 딱 뽑아놓는 형식이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물고 뜯을 일은 줄어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얘가 디자인이 여기저기 막 찾아본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또 뭐 플라스틱으로 돼서 약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얘는 철이야. 이쁘다. 이거 인테리어로도 괜찮은 것 같아. 양면으로 6개까지 슬리퍼가 거치가 가능한 슬리퍼 거치대 스탠드였습니다. 나는 마음에 들어. 와, 우리 집을 뒤집어 놓으셨다. 다음 제품! 비어 라 맥주 서버입니다. 일반 그냥 맥주 피처 같은 거를 정수기처럼 이렇게 해서 뽑아 먹을 수 있는, 씻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에 압정 핀 있는데 이게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얘가 고무 패킹이거든요. 윗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얘가 있어야지 음료가 여기에서 범람을 하지 않는 그런 불상사를 막아줄 것 같습니다. 원래는 1.5L, 1.8L 이런 걸로 하는 건데 저는 집에 지금 크게 뭐 없어가지고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까꿀로 뒤집어서 돌려. 렛츠고.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위에다가 균형을 내주는 거예요. 그럼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콸콸콸 나오게 하려면은 뭐 여러 개 내주는 게 좋겠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과학적인 원리로 인해서 얘가 더 낮은 데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타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네, 그거요. 아! 요렇게. 답답하게 나와요. 그래서 구멍을 더 뚫어 보겠습니다. 음료의 양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만. 아, 답답해. 얘 말고 조금 더 큰 병으로 한번 교체를. 아우씨, 이게 더 많이 나오는데? 큰 걸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번거롭긴 한데 좀. 과연 대용량 병에서는 음료의 양이 더 많이 나올지. 어머, 이건 또 안 돼? 이게 단점이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가벼워지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자꾸 밀려 쓰러지려고 자꾸 해. 이럴 거면 그냥 따라 먹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불편함들을 감수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면은 괜찮은 제품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귀찮은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따라 먹지. 아, 오늘 뭐 이렇게 힘드냐? 물건 몇 개 리뷰했죠? 몇 개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자. 내가 봤을 때 한 12분, 13분 넘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짧은 영상 또 자주 올리는 것도 좋잖아요, 그쵸? 이거 뭐 물건을 6개 리뷰해놓고서 뭐 십몇 분이 벌써 나왔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 물건을 소개하는 시간보다 내가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런 게 더 길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냥 리뷰를 보는 것보다 재밌는 말들이 그리고 내 경험담이 그런 감이들 그런 리뷰들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뭐 앞으로도 뭐 이렇게 진행하는 거 저는 뭐 그렇게 어려운데? 아, 오늘은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고 리빙픽 털어옴 2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